5월 24일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산자의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형님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개학해서 가게 될 텐데요. 아직 많은 걱정과 우려들, 그리고 아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학교도 가고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오기를 오늘 한번 다시 기도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들은 점점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벅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할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중 첫 번째 인물, 스데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사로서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았고, 거기에 다른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굉장한 논증가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탁월한 능력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금요일 사도행전 후반부 성경 이야기를 보았나요? 그곳에 보면 후반부의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름은 사울인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었는데요. 그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라고? 사울이 보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살짝 앞부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옷을 맞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울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강력한 공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공문을 받고 사울은 길을 떠납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었는데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을 향해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빛으로 사울을 두르신 예수님.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울은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지내야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은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난 뒤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여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제사장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꾸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사울의 행동을 보고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어요. 왜냐면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죠. 사울은 사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쓸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도 여행으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모없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 썼던 편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전해졌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를 주세요. 오늘 하루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푯대를 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주기도문으로 5월 24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